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자,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certain bacteria 하면 주어죠. 특정한 박테리아. 자, 특정한 박테리아인데 in your body, 너의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저 could 조동사 또 동사원요. 자, 만들 수가 있어요. make you sick. 자, make 사역동사 동사원형. I know, 너를 sick. 그래서 형용사로 봐야 되겠네, 얘는. sick, 아프다. 자, 만드는데 너가 아프도록 만들 수가 있다. very sick, 매우 아프게. 자, 동사로 봐도 되네요, 그래서 sick, 아프게 만들다, 동사원형. 자, one way가 주어져. 하나의 방식인데, 자, to avoid, 뒤에 더 들어가네요. 자, to harmful bacteria까지 이렇게. 자, to avoid가 앞에 나오는 way 수식해주는 형용사 용법이요. 피하는. 자, 피하는데, 해로운 박테리아를 피하는 실제 좋은 원웨이죠. 단수 is. 자, by ing 시승물로써이다. 너의 손을 frequently. 자, 하면 wash 수식이죠. 자, frequently는 자주 씻는 것이다. 뭐 맞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기서는 문맥상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날리시면 됩니다. 자, there are some bacterias. 자, there are 유도부사 뒤에 some 뒤에 들어갔고요. 자, bacteria는 s 쓰면 안 돼요. 얘는 그냥 생긴 게 복수형이에요. 그냥. 자, 몇몇의 박테리아들이 있다. However, 여기가 좀 힌트죠, 여기서. 가장 큰 힌트는 그러나. 자, 자, that help you stay healthy하는. 자, 어떤 박테리아면 대시 앞에 나오는 박테리아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로 잡으시면 돼요. 자, that help you. 도와주는데 너가 help 준사역동사 stay healthy. to 생략 구조로 봐도 되고, 뭐 동사 원형 써도 됩니다. 자, stay 뒤에는 항상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상태동사. 자, 어떤 박테리아면 도와주는데 너가 stay healthy하게 건강하게 머무르도록. 자, 그러나, 자, for bacteria in your digestive system. 자, for는 여기서 버섯 뜻으로 써봐요. 자, 대하여의 뜻이요. 자, 박테리아인데 너의 digestive 소화. 자, 소화기에 있는 시스템에 대하여 예를 들어. 자, 너는 아마도, 자, 우도 not 동사원형. 자, d 또 be able to 동사원형. 자, 어이 잘못 봤네 이거. 망했다. 죄송합니다. 자, 버스로 접어가지고. 자, 버퍼가 해서 해석상 완전 잘못되어 있네요. 와, 놓칠 뻔 했습니다. 자, 버퍼는 여기서 뭐냐면은, 가접법. 내가 이거 아까 전에 본 것 같은데. 별표 두 개 치시고요. 자, 가접법입니다. 가정법으로, 아, 부정가정이요. So, if, 아까 정리해놨는데. It, 월라퍼랑 똑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냥 해석을 적어드릴게요, 여기다. 굉장히 중요한데, 버퍼가. 뜻이 여기서는 만약 박테리아가 없다면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어로 해석해야 돼요. 자, in your digestive system에 너의 소화기 시스템에 박테리아가 없다면은 뜻이에요, 여기. 자, 예를 들어서 너는 would not be able to 해서 가접법이니까 would 조동사 be able to 동사원형 들어갔죠. 여기서도 가접법 때문에 would 동사원형. 자, 아마도 너는 not be able to break down 분해 할 수가 없다. 자, 해석상 가정법이 아니면 우드가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우드. 너는 분해할 수가 없는데 the food. 자, 음식인데 또 관계대명사죠. then you eat. 너가 먹는 음식을. 자, 사실상 impact. 자, if 또 가정법 또 나왔네요. 자, 만약에 너 were to. 자, were to는 또 여기도 별표 하나만 칠게요. 자, were to all suddenly disappear. 자, they가 말하는 건 만약에 박테리아. 자, 박테리아가 월트는 B2형법이요. 자, B2형법의 형용사형법 예정 의무 가능 의도에서 가능 가능의 용법입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박테리아가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if랑 쓰니까 가능성이 더 잘 어울리죠. 여기서는 자, all of suddenly 갑자기 사라진다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또 가정법 were 썼으니까 여기서도 또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아마도 자, starve to death 이렇게. 자, 아마도는 여기서 또 starve 수식해주죠. 굶어 죽을 것이다. starve to death는 여기서는 뭐 수거적으로 쓰입니다. 자, 이러한 박테리아는 소화기에 있는 박테리아죠. 제공해주는데 다른 이익. 자, 이익을 줘요. 자, as well은 또한이죠. 자, such as, like의 뜻으로 삽입절. 자, 예를 들어서 자, producing essential vitamin. 자, 제공해주는데 필수 비타민들 같은 것을. 자, 그리고 또 if 또 나왔네요. 아, 지겹다 진짜. 자, even if
여기서는 if 존 아니네요. 여기서는 even if 썼네. 아, 다행이다. 자, 여기서는 비록 너가 want to get rid of them. 자, get rid of는 수거로, 자, want to 목적으로 잡았죠. 제거. 자, 너가 만약에 박테리아를 제거하기를 원할지라도, 이분도 왜 이래 이거. 자, 여기까지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입절 아니고요. 자, 너는 would not be easily. It would not be easy. 자, 양보의 부사절이지만 if절 뜻으로 썼네요, 느낌상은. 그러니까 여기서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또 잡았어요. 이렇게 가정법으로 잡아도 무방합니다. 여기서는 even if 해석상으로. 자, it would not be easy. 그것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야. 비동사 뒤에 형용사 썼죠. 자, the average it would not be easy. The average human body contains. 자면 평균적인 인간의 몸은, 자, contains 3인칭 단수죠. 포함하는데, 자, 10 times more. 여기서는 10배예요. 10배나 많은 박테리아 세포를, 자, than human cells, 인간의 세포보다. 야, 박테리아 이렇게 많이 산다는 거죠, 우리.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버퍼 여기 보이시죠, 여기? 버퍼 여기서는 만약 뭐뭐이 아니라면 하면 if it were not for,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if절이 앞에 생략될 때 여기에 가정법 도치가 일어나죠. 동사죠. 그래서 worry 앞으로 나오면서 worry not for, buffer without은 전부 다 만약 뭐뭐이 없더라면 혹은 아니더라면. 그래서 만약 소화계 시스템에 박테리아가 없었더라면 가정법 잡으시고, 우리는 아마도 우드 동사원형 분해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음식을 우리가 먹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우리 쓸모없는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주관식 문제를 내자면은 요거, 요 문장 슈 가서 요 문장이 되기가 가장 좋은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요 문장은 특별히 신경 쓰셔갖고 여러 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훑어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테리아,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나쁜 점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 글의 소재를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테리아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